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012년 3월 유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7천여만 원 이상의 부당한 수익을 챙겼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백일섭 씨는 지난 2010년 11월 이후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임을 했는데요. 비상임이사란 기관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회의가 있지만 참석하는 것이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국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매달 200여만 원의 직무수당을 받고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참석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백일섭 씨의 입장 직접 들어봤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사회를 시간이 있을 때 참석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근래 들어와서 녹화한 날이 딱 화요일날 같이 끼어가지고 한 작품 가지고 한 6개월, 7개월을 하는데 벌써 그렇게 가죠. 세월이. 그 이후로 또 뭐 이런저런 일을 외국 가고 바쁘고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쭉 못 나갔던 게 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한 참석이 어려웠던 만큼 이미 사의를 표명했었다고 하는데요. 시간도 없고 이거 안 되겠다고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있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후임자도 안 오고 그래서 혹시 그럼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국관광공사 측에서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 내가 듣고 아까 전화를 했어요. 이사회 담당하는 친구한테 내가 관뒀으면 좋겠다 자고 괜히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측에 문의했습니다.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국감장에서 저희가 이제 국감할 때 관광공사 공식적인 답변 드릴게요. 백일섭 씨가 워낙에 스타이다 보니까 백일섭 씨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공공기관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심을 사로잡는 잘생긴 배우 김우빈 씨가 모카 열애 중입니다. 상대 여성은 8등신 모델로 청순하고 매력이 있는 분입니다. 앞으로도 네 옆에 있고 싶어. 나 지금 너한테 고백하는 거야. 조금 전이었죠. 배우 김우빈 씨의 열애 소식으로 인터넷이 뜨거웠습니다. 인터넷에도 왔고요. 모델 활동 때부터 그때부터도 만났던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의 여성을 좋아하세요? 저는 좀 밝은 분을 좋아해요. 그리고 좀 배울 점이 많은 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할 때 이미 그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빈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유지한 씨는 키 176cm의 늘씬한 몸매로 패션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모델입니다. 우빈 씨보다 한 살 많다고 하는데 연예계 또 한 쌍의 연상연하 커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이미 두 사람의 만남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빈 씨가 이제 친구 2에 출연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 울산 촬영장에서 뭐 유지한 씨가 같이 있는 모습이 뭐 보이고 SNS를 통해서 사진도 많이 보여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촬영장에서든 어디서든 신세대 커플답게 함께 있는 모습을 굳이 숨기진 않았다고 합니다. 화보 촬영차 떠난 발리에선 이렇게 다정한 모습이 딱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빈 씨는 방송에서도 여자친구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이제 그거를 아니까 그냥 뭐 자기 전에 뭐 잘 자 뭐 이런. 열애 사실이 알려지면서 함께 촬영한 화보도 다시 화제가 됐는데요. 두 사람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난 지도 짧은 시간도 아니고 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잘 만나고 있으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우빈이도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줄리아 로버츠, 니콜 키드먼, 해리포터 등 세계적인 헐리우드 스타와 어깨를 나란히 한 한국 스타가 있습니다. 한밤에 직접 캐나다로 날아갔습니다. 우리 영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요.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 토론토 국제 영화제에서 그 열기 직접 확인했습니다. 헐리우드의 대표 여배우인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녀 니콜 키드먼부터 레드 카펫에서도 사랑스러운 매력이 넘치는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 줄리아 로버츠, 그리고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이완 맥그리거까지 그야말로 세계적인 배우들이 토론토 영화제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화려한 별들의 축제에서 만난 특별한 얼굴들. 아니 이게 누구예요? 정우성 씨, 한효주 씨. 야 정말 멀리 캐나다에서 보니 더욱 반갑네요. 야. 감시자들이 갈라 프리미어 시사를 토론토 영화제에서 하게 되어서 이렇게 같이 배우분들과 같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것이가
영화 방수자들이 해외에 판매되고 세계 영화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 영화제까지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토론토 국제 영화제는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히고 있습니다.